여기는요 제육볶음도 맛있고요. 그리고 보리밥도 또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육볶음은 물론이고 입맛 살려줄 보리 비빔밥까지 상황에서는 전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 보리밥에 제육을 올려놓고 튀기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더 맛있는 거잖아요. 아. 잠깐만, 이 장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인가요? 와. 하나씩 더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무제한으로 먹는 곳이에요. 이야. 그렇습니다. 무제한. 고기는 아니겠죠? 아니, 어쨌든 내일 먹을 때도 있고 세 그릇 먹을 때도 있고 둘 때까지 먹어도 다섯 그릇 가시죠? 많이 드시죠? 여기서 끝이면 가망이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노릇노릇 부추전과 부추전? 분식집에서도 보통 한 개에 500원씩은 하는 삶은 달걀. 달걀이 있어요? 그리고 먹기는 쉽지만 만드는 건 귀찮은 토스트도 있고요. 네? 손만이 가는 음식의 대명사 잡채는 물론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단일 메뉴로 부족함이 없는 꼼치 조림까지. 꼼치요? 아이고, 전부 올리면 식탁 다리가 부러질까 걱정이 되고. 하나하나 말하자니 입 앞은 이 모든 것이 무제한이랍니다. 무제한으로 이득을 다. 우리 MC들 이 한상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9,000원 갑니다. 9,000원. 만원. 왜냐면 스무 가지잖아요, 반찬이. 무슨 거기로 나가 시민들의 예상 가격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진정한 고민 끝에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만원 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저렴해도 9,000원은 넘을 것이라는 시민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리얼당황이니까. 아, 보리 비빔밥이랑 제육볶음이랑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900원은 뭐죠? 이 가격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11,000원 반찬 무한리필 하면 딱 9,000원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한상의 가격은? 야, 미쳤다. 얼마예요? 네? 어? 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맞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가격으로 장사가 돼요? 네. 엄청 나옵니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가자! 강릉으로! 어머, 이거 먹으러 가야 돼. 자, 이제는 진짜 가격을 알아볼 시간! 와.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격은요? 가격은? 8,000원! 아, 진짜 시작이? 는 가왕치고는 비싸죠? 7,000원! 말도 안 돼! 더 아니랍니다! 오? 그럼 6,000원? 오? 보다 저렴하다고요? 아, 진짜요? 에이! 6,000원을 내도 500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5,500원인데요? 단돈 5,500원! 진짜 저렴하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5,500원이에요? 요즘 제육볶음 한 접시만 먹어도 7,8,000원은 줘야 하고요. 와. 보리 비빔밥 가격도 만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방에서는 이 야.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먹어도 감사하네. 5,500원이면 가능하단 말씀. 심지어 다른 곳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와. 착하네요.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맨날 내가 올리라 그래요. 조금씩 조금 올리라고. 손님이 이 많은 음식을 다 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주인장 괜찮아요? 다른 식당보다는 저는 뷔페가 체질에 맞는달까?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게 좋아요. 비싸게 받아서 적은 사람을 상대하느니 싸게 받아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택한 거예요. 고등학교 운동부들이 또 밥을 먹으러 와요. 좋은 친구들이 오네요. 때는 제가 뭐 그런 후라이도 하나 더 해주고 아들 사장님 생각. 사장님 아들 생각. 물론 박리담회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비결이지만 퍼주기를 좋아하는 주인장의 가족들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아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동생이고요. 이쪽은 저희 고모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쁠 때마다 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죠. 그러니까 음식도 싸게 낼 수 있고. 가족의 힘이군요.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이 좋지만은 않았답니다. 6,000원이었는데 500원 내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또 내리셨어요? 계속 심지어 저희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사장님이 올리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자리를 뜨는 주인장.
벌써 퇴근하는 거예요? 응? 어디 가세요? 시장 갑니다. 아, 시장. 장도 보시고. 식당에서 약 10분 거리에 농수산 시장. 동네장인데요? 네? 싱싱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발품을 파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인장. 이걸로 하나 줘. 잎이 많으면은 안 돼. 잎이 적어야 돼. 와, 깐깐하시네요. 깐깐하기로 유명하다네요. 이렇게 매일 오세요? 그럼요, 매일 오시죠. 단골, 정말 단골이세요. 전문가시고 좋아도 훨씬 낫고요. 물건에서는 조코스예요. 정말 잘 고르세요. 그거 제일 좋은 것만 쓰시고. 귀찮을 법도 하지만 꼭 직접 장을 보는 이유가 있답니다. 전화 주문해도 되잖아요. 아니, 눈으로 봐야지. 마음이 놓이지. 눈으로 한번 마음이 안 놓이니까. 야채라는 거는 안에까지 다 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골라온 재료들로 정성 들여 요리를 하니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이것도 혼자 다 하시고. 게다가 모든 음식을 직접 한다는 주인장. 단출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 뿐인데 또 바뀌어요, 매일. 이게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요? 감자조림. 반찬이 총 몇 가지나 돼요? 한 30가지. 밥 3가지 빼고 30가지 돼요. 밥도 3종류요? 한 3가지인지 별로 어려운 건 몰라요. 이렇게 준비를 이제 야채 같은 거는 미리 준비를 하니까 지금 오후에 한가할 시간에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노하우가 좀 생기신 거네. 많이 생겼죠.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일만 했지. 이제 본격적으로 레시피를 알아볼 차례. 그런데 거의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것. 이게 뭐예요? 응? 이게 만능 간장이에요. 저희 식당에 웬만한 음식에는 다 들어가요. 자, 주목하세요.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만능 간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간장에 시원한 맛을 낼 무와 대파, 파뿌리 등 각종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재료가 있답니다. 마법의 가루. 아니, 마법의 액체의 정체는요? 투명한데요? 소주예요. 소주는 잡내랑 비린내를 잡아줘서 넣는 거예요. 계속 나오시네. 고기나 생선의 잡냄새를 잡는 데 딱이랍니다. 소주를. 그리고 재료들의 맛이 우러나올 때까지 한번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그다지 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요리에 넣어도 찰떡궁합. 만들어두면은 가정에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이런 거 진짜 신기해요. 우선 고기를 만능 간장에 지어 잡냄새를 잡아주고요. 딴 거 없이. 하루 숙성시켜주면 간장의 간이 고기에 쏙쏙 배기 때문에 그냥 볶아주기만 해도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와, 딴 거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여기에 별다른 것 없이 잘 익은 김치를 넣고 볶아주어도 초간단 제육볶음이 완성! 이야, 맛있겠네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 채소를 더해도 된답니다. 만능 간장으로 만드는 제육볶음 참 쉽죠? 꽁치조림도 마찬가지. 만능 간장에 고춧가루만 뿌려주면 다른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깊은 맛이 난답니다. 끝이에요. 미리 준비해둔 채소를 넣고 푹 끓여주면 야들야들하고 비린내 걱정 없는 꽁치조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레시피가 필요 없는데요? 그러게요. 감자조림은 더 쉽죠? 네? 손질한 감자에 만능 간장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끝입니다.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이래요? 이 정도면 저도 일주일씩 반찬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야. 엄청 가지수가 많으니까 좀 빨리 할 수 있고 잡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이 나요. 진짜 만능. 방법만 알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만능 간장이지만 주인장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레시피를 개발한 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기 아빠가 돌연사를 하게 돼가지고 내가 혼자 된다는 게 남의 일인지 말았지 드라마 속에 드라마인지 말았는데 갑자기 내가 당하고 나니 너무 싫은 거야. 아들을 위해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며 일을 했다는 주인장. 와, 하루 4시간. 아들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운동을 하니까. 식당도 하고, 운동 쪽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식당이지만 손님들이 양껏 드시고 가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이라네요.
손님을 위해 음식 가지수도 하나 둘씩 늘리다 보니 어느새 20가지가 넘었답니다. 가게에 대한 목표가 있다면 음식도 한 두세 가지 더 늘리려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중요해요. 여기서 더요? 와. 더 늘리려고요? 아우, 예. 쉬엄쉬엄 하세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 사장님. 수혜로 늘릴 거예요. 수혜대로? 파이팅! 파이팅! 조만간 다시 갈게요.